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보는 방송 중에 예능 방송 중에 유일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을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예, 백종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죠. 이 요리 전문가가 골목을 다니면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골목의 식당들을 다니고 그 식당에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솔루션을 제공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도록 해서 그 상권을 살린다. 뭐 이게 바로 그 프로그램입니다. 재밌습니다. 한국에서 보면 흔히 맛집이라고 하죠. 흔히 맛집이라고 하는 맛있는 식당들이 있죠. 다른 식당에서 보지 못하는 특별한 음식들을 제공하는 식당을 맛집이라고 말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요, 맛집이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맛집이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맛집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뭔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골목식당 프로그램을 보면 제일 먼저 사장님들에게 뭐 하는 솔루션이 뭐냐면, 자기와 하는 음식 있잖아요. 그 같은 음식의 유명한 맛집을 가보라고 그래요. 거기를 탐방하라고 그럽니다. 여러 군데를 가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가 특별한 게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식당 사장님들이 막그 다니는 거죠. 막 식당을 다니면서 유명한 맛집들을, 뭐 예를 들어서 설렁탕이면 설렁탕 맛있는 데를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면서 연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맛집에 가서 그 음식을 먹다 보면 발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내 음식이 어떤 상태인지를 평가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맛집을 보면, 이제 프로그램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재료를 쓰느냐,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느냐, 이런 외형적인 것들보다 오히려 그 백종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본적인 것에, 즉 어떤 특별한 재료를 쓰는가가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그 식재료라든지 기본적인 청결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맛집을 유지하는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특별히 예수님의 맛을 내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맛을 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뭔가 깊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식재료, 똑같은 조리법으로 조리하는데도요, 맛이 다른 식당처럼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은 은혜를 받아도요, 깊은 맛을 내는, 그렇게 깊은 맛이 우러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레시피라든지 뭐 기본적인 식자재 관리 이런 것도 충실히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깊은 맛을 내는 식당의 이야기 사람들을 들어보면 결국 맛있는 식당, 잘하고 있는 곳에 가서 그 음식을 많이 먹어본 사람이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낼수 있다는 걸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의 맛을 잘 내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맛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맛을 더 많이 보면 볼수록 그 예수님의 맛을 더잘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마치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미각적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라는 거예요. 마치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 사랑을 맛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맛을 보면 그맛 보는 대로 그 맛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시편의 배경을 보면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시편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시편은요, 다윗이 블레셋 왕에 가서 그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이스라엘에 막 숨어 다녔잖아요. 2주 전에도 우리가 그렇게 사울왕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는 거 가지고 시편을 나눴는데, 이 시편은요, 사울왕을 피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니다가 도대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가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어디로 도망을 갔냐?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과 적국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마치 남한에서 대통령한테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북한으로 간 거예요. 남한의 국방부 장관이 북한으로 도망을 간 거죠. 생각해보세요. 자기 블레셋과 싸우던 적국이 장수였어요. 그 장수가 갑자기 자기 나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다윗을 잡아다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때 다윗이 임기응변을 하게 돼요. 대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 앞에서 미친 채 한 거예요. 막 침을 막 흘리고 막 웃고 막 괜히 웃으면서 막 그렇게 미친 채를 하니까 그때 블레셋 왕이 야, 얘가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너가 미쳐버렸구나 라고 다윗을 조소하고 놀리깁니다. 그리고 다윗을 어떻게 해요? 풀어줘요. 당장 죽일 수 있죠. 당장 죽여도 되는데 당장 내가 그렇게 죽이는 것보다 사울왕에게 피하여 도망가다가 그 장군이 미쳤다. 야, 봐, 제발 미쳤어 라고 하는 게 자기한테 더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윗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나라에 더 유익할 것 같으니까 다윗을 그냥 풀어줘요. 그렇게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고 나서 풀려나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물론 감사하죠. 다윗이 이제 임기응변으로 살아났으니까 미친 채 하면서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뭐 연기를 하면서 이제 어쨌든 그 장소를 빠져나왔으니까 감사하기는 감사한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물론 그 자리에 살아나온 것은 감사하지만 그렇게 그렇고 수많은 사람, 왕 앞이면 수많은 대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미친 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조소하고 놀리는 그런 웃음소리가 지금 다윗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까요? 남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때 바로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신을 맛보았고 너희들 또한 맛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었고 너희 또한 그렇게 맛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후에 나오는 18절, 34편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아멘. 이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어떤 자를 구원하시느냐? 중심으로, 정말 전심으로 통회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편애하시는 분입니까? 어떤 사람만 좋아하고 어떤 사람 싫어하고 어떤 사람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만 구원하지 않고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보편적이에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모든 자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세요. 결코 하나님은 어떤 자만을 편애하거나 누구만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랑 우리가 믿지 않겠죠.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고백할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충심으로 울부짖는 자를 구원하신다 말씀한 고백할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상해 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눈물이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편이 아니라 바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은 모든 자들과 가까이 하시는데 평상시에는 못 느껴.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그 평소에는 그렇게 구원을 못 느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눈물이 있을 때에 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로 지금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무너져 있을 때에, 상해 있을 때에 바로 자신과 가까이 계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 또한 나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마음이 상해 계십니까? 눈물이 있으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느낄 때입니다. 오늘 시편을 통하여 정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찬양하고 있는 믿음, 그 정확한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믿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믿음. 우리 6주 같이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계심을 느끼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계속되는 위기와 위험 속에서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경험함으로써 다윗의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깊어진 거예요. 마치 오랫동안 음식을 조율하면서, 설렁탕 같은 경우는 뼈를 오랫동안 구우면서 깊은 맛을 내는 것처럼, 손맛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음식을 함으로써 깊은 맛을 내는 그런 음식들처럼,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 믿음이 깊어져 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너희 또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위기와 위험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이 방금 읽었던 말씀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는 이렇게 다윗의 믿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왕으로 있을 때나 옛적의 목동으로 있을 때나, 아니 장군으로 있을 때나, 언제나 도망 다닐 때나 그 믿음으로 살았던 인생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윗은요, 기적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위대한 기적을 이뤄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세처럼 뭐 홍해를 가르거나 여호수아처럼 막 여리고를 돌기만 해서 성을 무너뜨리거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죽은 사람을 살린 적도 없고요. 엘리사처럼 뭐 그 요단강을 옷을 쳐가지고 물을 건너거나 뭐 그런 특별한 이적을 보인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에 수많고 정말 많고 많은 이적들 가운데 다윗에게는요, 이적이란 것이 단 한 차례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 혹시 골리앗을 죽인 것이 이적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다윗이 평소에 연습한 거죠. 사자와 곰을 죽이는 방법대로 죽였으니까 특별히 번개가 떨어지거나 하나님이 막 바람 불어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려, 그게 아니죠. 자기가 평소에 물맷돌을 연습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승리였습니다. 아무튼 다윗은요, 기적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일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우리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똑같은 구약의 사람인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자신의 자리에서 찬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입술로 항상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자랑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함께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내가 찬양했을 때에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다윗은요, 기적의 사람이 아니라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위기가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다윗의 일생 가운데 목동으로 있을 때나 도망 다닐 때나 장군으로 있을 때나 왕이 있을 때나 그의 일생을 관통하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요 찬양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믿음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런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롯도와 같이 뭐 기적이 일어나기만 바라는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조그만 물맷돌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찬양하는 삶을 살면요 어떻게든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어요.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날마다 동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이 가진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 아멘.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초원을 달리는 젊은 사자 생각해 보세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예, 네, 무서울 거 없습니다. 그의 발에는 힘이 있고요, 강하고요. 초원의 어떤 동물도 그 사자를 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자는 뭐 눈치 보지 않죠. 그냥 바로 누워 자죠. 물러덩. 어떤 동물도 그 사자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빠르고 그만큼 힘이 세진 동물이 없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초원의 왕자, 왕입니다. 근데 그렇게 능력 있고 다 있는 것 같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젊은 사자라도 궁핍하고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궁핍하고 줄일 수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두려울 것 정말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 없으세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시편 23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같은 말씀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9절과 10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다는 말하고 다 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이라 생각하세요? 다른 말이라 생각하세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하고 다 있다는 말하고 다른 말입니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하고요 다 있다는 것은요 뉘앙스는 같은 것 같은데 다른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처럼 얘기될 수 있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다 있다는 의미는요 지금은 다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 있는데 내가 모르는 게 있어, 그럼 다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압니까?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다 몰라요. 그러면 내가 다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은 못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있다는 말에는 그 안에 어찌 보면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다 있는 것은 부족한 거예요. 근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없는 것 같은데 다 채운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누군가가 채워주고,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자람 없이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붙드신다는 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2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왔다 가셨던 우리 교단 총무셨던 장세일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목사님께서 2년 전에 저희 교회 희년예배 때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 취임예배 때, 제 취임예배 때 축사를 해주셨는데, 그 행사를 마치고 저희 아버님하고 이제 만나시기 위하여 이제 약속을 잡으셨어요. 그때 그 장세일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면 저희 댁으로 오시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클리브랜드 집을 하나 사놓으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목사님 교단 총무시면 바쁜데 뭐 클리브랜드에 무슨 집을 사놓으셨지? 집에 오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소를 주셔서 갔어요. 어느 호텔이더라고요. 근데 그 호텔을 내 집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 호텔 직원들한테 잠깐 맡겨놓은 거라고. 내가 여기 와서 조금 용돈 주고 가면 얼마든지 내가 이거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 은행 저 내 거라고. 내 동생한테 다 맡겨놨다고. 내가 필요하면 가서 달라고 그러면 다 준다고. 그분의 간증처럼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사역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 채우셨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준비할 돈을 모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저는 신앙의 깊은 진술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준비하나 더 많이 가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려고 하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말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에요? 얼마나 부족해요.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는 신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아니면 집이 있어서 편하게 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집에 갔더니 배고프니까 밥을 줘, 어떤 집에 갔더니 잠을 잘 수 있어. 여러분,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 이런 감각관념이 없습니까? 아, 이게 다 채워놔야 되는데, 다 준비해야 되는데, 다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물론, 예,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은 가져야 됩니다. 그런 계획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니까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강박관념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요, 우리의 힘으로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채우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셨습니까? 더 이상 자신의 힘과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든지요, 주님을 찬양함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 좋은 먹어본 놈이 안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야 좋은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좋은 맛을 봐야지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에 적어도 우리 삶의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맛을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여행도 못 가고요, 나갈 수도 없고요, 답답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바로 이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상한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어찌 보면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인생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 선하심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좀 드려볼까요?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를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더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맛보기를 원하세요? 돈 맛있죠? 예. 돈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물질뿐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로 주는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에 맛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내 갈망이 주님께 더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절이 더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누구 뵙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주님만을 더 원하고 주님만을 바라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말미암아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보므로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선 시간에, 이 아침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경청하는 인생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다윗이 지금 마음이 상하여 무너진 바로 그때 주님의 선하심을 맛본 인생이 되었듯이, 지금도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까이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고 더 원하고 바람으로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맛보여주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주님의 맛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